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의외의 단서들을 지난 수만 년 동안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생각을 많이 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학자들도. 인간이 호모사피엔스인데 그 라이벌 네안데르탈인을 더 적은 뇌의 용량과 더 약한 몸으로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협동이다. 인간은 협동의 기제를 만들어냈다. 심지어는 이 호모사피엔스가 그래서 개와 협동한 유일한 종이라는 거예요. 다른 동물과 협동을 하는 종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이긴 이유 중에 하나를 개라고 하는 동반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개와 협동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는요, 어느 정도 인간과 협동이 잘 됐냐면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개와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일적으로 협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사이일수록 한 사람이 하품을 하면 옆에 사람이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자꾸 하품을 따라합니다. 왜? 저 사람과 협동하는 사이니까 뭐예요? 신체적인 반응도 같이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애완견들이 이런 행동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하품을 하면 그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같이 하품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관찰이 됩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진화 인류학자 장대익 교수에게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저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인간은 눈이 흰자위가 많아요. 근데 재밌는 건 다른 대부분의 동물들, 심지어 인간 다음으로 똑똑하다는 침팬치나 아니면 고릴라들도 눈에 흰자위가 거의 없습니다. 장대익 교수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왜 인간만 눈이 이렇게 생겼을까, 김 교수? 그러게. 그런데 장대익 교수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바로 내 폐를 더 잘 들통나게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 폐가 잘 보인다, 내 의도가 쉽게 들통난다라는 건 상대방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눈을 이렇게 진화시켰다라는 것이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가설이라는 거예요. 수만 년 동안 눈을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거죠. 자, 이 가설이 맞든 틀리든 간에 인간은 이런 협동의 기제, 오히려 내 의도를 잘 전달시키고 심지어는 들통나게 만드는 이런 기제를 가짐으로 인해서 이게 약점이 아니고 강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인데 굳이 이렇게 잘 드러나게 만들어놨는데 이걸 오히려 가려가지고 자기 눈을 안 보여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독재자라고 부르죠. 눈을 굳이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걸 오히려 안 보여주는 이 독재자들이 대부분 결과가 좋지를 못하죠.